오늘 시장 키워드는 이제 인플레이션, 네. 그리고 네, 공매도, 금리 이렇게 좀세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저번 주 이제 뭐 1월, 2월 달 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지금 시장 자체 굉장히 좀 불안하니까 비중 50% 정도는 저희가 빼놓고 진행을 하자라고 여러 번좀 언급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좀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늘 나온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우려가 된다라고 이제 기재부에서 한두 차례 이번 주만 해도 한두 번이나 벌써 경고를 좀 했다라는 거를 좀알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공매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내용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3월이나 4월달 안으로 이제 좀 공매도가 시행이 될수 있는 그런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금리가 지금 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이제 미국에서 국채가 굉장히 좀 강하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영향들이 지속적으로 이 주가에 대한 국내 증시랑 이제 해외 증시, 전 세계적인 증시에 영향을 좀볼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상황만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나올 수 있는 악재들, 그리고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악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좀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방어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장이 한번 강하게 내려준 이후에 저희가 그때 한번 기회를 다시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무리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보다는요, 한50% 정도는 저희가 비중을 꼭 빼놓고 진행을 해보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최근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. 현금화를 통해서 좀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. 이어서는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업종 키워드는 이제 원자재, 그리고 저평가,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라고 좀 네,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값이 무차별적으로 좀 랠리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석유부터 좀 옥수수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다 오르고 있는 그런 좀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시장이 하락을 대비를 해서 대부분 지금 큰손 투자자나 아무래도 이제 기관 뭐 외인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한 시기에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고 바닥에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로 저희가 매수를 해서 가지고 간다면 그래도 시장이 하락이 나오더라도 추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 모멘텀이 굉장히 좀큰 폭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세계 최대 비트코인 그 채굴 업체에서 연말에 이제 미국 상장을 지금 추진을 한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번 전이라고 전전일에 이제 가상화폐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저희 이 주식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들,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같이 동반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이제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업체가 미국에 상장된다는 이슈만으로도 저희 굉장히 큰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